꼭 끼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모두 모두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치킨스탁TV입니다. 벌써 10월이도 지나서 자동차 회사들의 차량 인도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상장 중국 전기차 3인방, 니오, 리샹, 샤오펑의 10월 딜리버리가 공개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커뮤니티들 동향을 보면은 아무래도 이 3인방에 대해서 예전만큼은 관심이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은 계속 지켜보게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미국 상장 ADR 형태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접근이 쉽다는 점, 그리고 과거에 이들이 모두 테슬라와 궤적을 같이 했다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테슬라 대비 베타가 큰 모습을 항상 보여왔기 때문에 기회 요인이 있을 수 있다면은 최근에 테슬라가 이렇게 상승을 했고 이들도 다시 주목을 받을 수 있겠다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 중국 전기차 시장이 전 세계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는 시장이잖아요. 여기에서의 빅3는 하도 많이 말해서 아시죠? 상하이 GM오링, 테슬라, 비앗입니다. 뭐이 중에서 제일 무서운 플레이어는 분기마다 점유율을 급속도로 높여오는 비앗이라고 할수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아랫단에서 리오, 리샹, 샤오펑 항상 순위권에는 들어가 있는 업체들이고 판매나 점유율도 어느 정도 올라오는 부분이 확인이 됩니다. 자, 10월 이미 나와 있는 신흥차 업체들 인도 실적을 보겠습니다. 샤오펑, 네자, 리샹, 웨이마, 니오 이런 애들인데 여기서 볼 업체는 이 3개죠. 샤오팡이 이 꼬꼬마 업체들 중에서는 10월달에도 9월에 이어서 만대 돌파한 부분이 일단 눈에 띕니다. 그리고 니오 같은 경우에는 10월달에 엄청 떨어진 모습이 이상하죠. 전월 대비 65% 감소했습니다. 결과적으로 10월달 데이터로 봤을 때는 셋 중에서는 샤오팡이 제일 좋습니다. 이 증가율도 잘 나오고 있고요. 리샹 같은 경우에는 7,000대 정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뭐 증가율은 나옵니다. 니오 빼고는 다 괜찮았다. 그러다 보니까 니오는 한때 이제 제일 치고 나가는 업체였지만은 최근까지의 그림으로 봤을 때는 이게 다 따라잡힌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한때 짱슬라라고 불리면서 나름 좋은 취급을 받았었는데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봐야겠죠. 자, 니오 웨일라이가 현재까지 판 차량은 총 7만 대 정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5인용 SUV인 ES6가 제일 주력인데요. 10월달에 대부분 줄었지만은 여기는 그래도 좀덜준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측은 10월달에 65%나 전월 대비 감소한 부분은 서플라이 체인상의 문제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떡밥을 남겼는데요. 10월달에 우리가 부진했던 것은 9월 말부터 10월 중순까지의 생산 라인 효율화를 위한 구조조정 및 개편 때문이었다. 안후이성 허페이 공장 딸랑 하나 있는데 생산 라인 개조로 인해서 공장을 10일밖에 못 돌렸으니까 반토막 난 거다 이런 이야기고요. 곱하기 두 배만 해도 뭐 대략 7,500대는 우리가 팔수 있었다 뭐 이런 뉘앙스죠. 우리 디맨드는 올타임 하이다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믿어주면은 원래는 한요 정도 선이라는 거고 이게 기저로 작용을 한다면은 다음 달에는 뭐 기대도 좋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 만대 이상은 찍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니오의 충격적인 인도만으로 주가가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하반기 들어서는 이 회사들의 인도량이 반도체 칩 이슈와 엮이면서 글로벌하게 차량 회사마다 영향을 매달 불규칙적으로 받는 듯한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무심해진 걸 수도 있겠죠. 니오 같은 경우에는 8월 달에 한번 실망을 줬고 9월 달에 메이크업을 했지만은 다시 10월 달에 쇼크. 별 영향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그래프에서 우리가 복기를 해보면은 알수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주가가 인도량 대비 덜 반영된 일종의 기회 구간이었고 여기는 모두가 열광하던 버블 구간이었던 것도 확인이 됩니다. 다음은 리오토 리샹입니다. 8월달 대비는 꺾이는 모습이지만은 9, 10월달에 방어했죠. YOY로는 100% 증가세 유지. 10월 주문 접수가 실제로는 14,500대를 초과했다. 우리 이거 7,000대, 8,000대 아니다. 월 만대 넘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여기도 나름 소매 대리점들하고 서비스 센터, 자체 도장 매장 이런 것들도 운영을 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미국 ADR과 인도량은 어느 정도 비슷한 궤적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보이죠. 마지막으로 소붕이 샤오펑입니다. 두달 연속 만대를 돌파한 놀라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전년 대비 280% 증가. 이들이 판매하는 차량 중에서 3대 중 2대는 세단 P7이죠.
여기는 이제 슈퍼차지 충전소를 제공하는 부분과 가격이 상대적으로 테슬라 대비 싸다는 그런 부분들이 어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만간에 주행보조 시스템도 더 어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ADR 가격과 인도량을 봤을 때는 샤오펑의 주가가 역시 비슷하게 움직이지만은 최근에는 조금 덜 따라온 듯한 모습도 보여서 이 셋 중에서 여러모로 그나마 눈에 띄고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사실 매달 이렇게 데이터를 추적하는 것이 의미가 있냐 뭐 이러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에는 셋이 거의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건 아무래도 이 전기차 쪽이 뭐 개별 기업보다는 아직까지 하나의 섹터로서 더 주목을 받는 영향이 크다는 거죠. 하지만 미세하게 본다면은 그 안에서도 뭐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접근법들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이 세 회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가령 리오토 같은 경우에는 판매량이 나쁘지 않았는데 조금 꺾여 있고 이만큼이라도 더 먹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접근할 수도 있고요. 아 역시 샤오펑이 잘하네 이러면서 샤오펑을 그냥 살 수도 있고 아 니오가 회복을 하면 다시 재개될 거다 믿으면은 이쪽으로 접근하는 그런 식으로 갈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리샹과 샤오펑 같은 경우에는 홍콩에도 상장이 되어 있죠. 그래서 미국이나 홍콩이나 뭐 계좌 있으신 쪽으로 거래가 가능하고 두 회사 모두 미국에서든 홍콩에서든 주가는 거의 비슷하게 움직인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미국 상장된 중국 전기차 3인방 10월달 동향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